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캠은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 작은 화면에 보시면 오늘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우선은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예, 이게 또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좀 구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캠으로 이거 내장 캠으로 지금 잠깐 각도를 잡고 있는데 우선 오늘만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칠판에서 참 어렵게 올렸잖아요. 오늘의 운세라던가 여러가지 영상들을 올렸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우선 오디오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아서 테스트도 해볼 겸 이렇게 한번 첫 녹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늘 경칩이에요. 지금 3월 5일 2020년 양력으로 3월 5일의 날짜, 경자년의 기묘월에 정리를 이제 해볼 텐데, 이 기묘월이라는 것은 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빵빵시부터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오전 11시 56분 이 시각을 경계로에서 기묘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자년의 기묘월에 정미일이 되고요. 이 뒤에는 늘 칠판에 제가 적었었지만 자시부터 그쵸? 해시까지의 흐름은 당연히 흘러갑니다. 예, 좀 식별하기 좋게 제가 붉은색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편에다가 제가 목과 토금수를 적어 놓을게요. 예, 이게 이제 오행 상생표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토와 경금이 차례대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여기 보시면 식상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식신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경금은 재성이죠. 정재라고 적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자수는 뭘까요? 관성이죠. 관성인데 편관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제 묘. 묘는 정화 입장에서 묘목으로 보는 거니까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제 정미일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미토는 바로 식상의 자리에 있는 식신이라고도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지를 저희가 더 추가로 적어야 돼요. 정화 입장에서 적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병화와는 장생지와 사지가 반대로 운동을 해요. 반대로 운동을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 드릴 텐데 해자축의 자거든요. 해자축의 자라서 절지가 돼요. 경자년에 이 자수가 여기서는 이제 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묘는 인묘진의 묘예요. 예,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병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일, 이건 이제 사오미의 미거든요. 사오미의 미인데 제 얼굴 이제 가려도 되겠네요. 네, 제 얼굴 이제 안 나도 되니까 닫았고요. 네, 정미잖아요. 그래서 미는 관대지가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관대라고 적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딱 정리가 되시죠. 여기는 절지가 되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여기 묘는 병지가 된다 그랬고, 여기 미는 사오미의 미니까 관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또 이제 현재 포지션을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경자년 초입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수, 그렇죠? 초반에는 임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기묘월이잖아요. 이제 달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간목의 사령 시기가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묘월은 약한 간목이 약 10일 정도, 총 30일 중에서 영향을 받고, 이제 을목이 그 다음에 20일을 영향을 받을 텐데, 저는 현재 여기 간목의 영향권을 받겠습니다. 그럼 정미일이잖아요. 예, 정미일은 관대의 흐름을 받을 텐데 한번 쭉 오늘의 에너지를 또 살펴보게 된다면 정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묘가 습한 목이거든요. 습한 목이에요. 그래서 반갑지가 않아요. 이 정화 입장에서는. 오늘 주인공이 정화잖아요. 굉장히 힘이 강해지죠. 힘이 강해지는데 나머지 환경들이 보시면 여기 묘미가 정화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봄의 에너지를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 해와 묘와 미가 만나게 되면 목의 기운성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특히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아침에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묘와 미가 만나게 되면 이 아침에도 목 기운이 전체적으로 강해져서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봄의 계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해자축 다음에 오는 게 봄인데 이때는 정화가 세지는 계절이 아니라 정화의 기운이 약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정화가 눌립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불리한 하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화 일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에너지를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제가 또 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이 운세를 볼 때 오늘은 선과 악 중에서 악이 이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한해서 세계와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 만세력 통째로 덩어리째로 봤을 때는 악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연성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오늘은 밸런스가 깨지는 날이에요. 밸런스가 깨지는 날이고 자신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늘 다 뭐 자신의 가치관대로 움직이시고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이시겠지만 그 신념이 워낙 목기가 강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실수라던가 실책이라던가 나는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커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동기는 좋지만 오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나 시작은 굉장히 높이 사줄만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하루다라는 해석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 해석을 베이스로 깔고 한번 이제 또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간목부터 시작합니다. 간목일간 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네, 간목일간 분들께서는 오늘 이 정미를 맞아서 상관이 여기 보시면 되세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자식의 상황이 굉장히 정체될 수 있고 멈출 수가 있어요. 특히 자식이 현재 학생인 사람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의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학사 일정 자체가 계속 연기되고 있잖아요. 계약도 연기되고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지금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방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일부 다 재택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간목일간분들 본인 같은 경우는 오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세요. 그래서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식사 자체가 잘 넘어가지가 않고 목이 좀 꺼끌꺼끌하고 감기를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난조해서 소화제를 드신다거나 계속 화장실을 가시게 되거나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제대로 이제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준비를 해왔던 그동안의 일이라던가 그동안의 사업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꾸준히 해왔던 것들의 성과라든가 활로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도 오늘 상당히 상승이 되는 하루가 될 것 같고 이제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도 드디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적으로 괜찮다고 봐졌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하루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인 날인데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늘 있어요. 특히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금전적인 지원이라던가 또 노동력을 제공을 받으신다거나 또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이라던가 어떤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 등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도움들의 손길이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일관분들.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료분들, 특히 같이 일하시는 직장 상사,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오늘따라 신중하지 못한 말실수를 하신다거나 또 좀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던 부분들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는 부분이죠. 이 조직 전체가 구설에 시달린다거나 시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중해야 되겠죠. 나도 신중해야 하겠고 내 동료도 신중해야 되겠고 그래서 동료를 지켜보는 눈이 조금 매서워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무토를 한번 볼까요? 네, 무토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보험이라던가 또 계약이라던가 또 거래를 하신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도장 찍고 사인하고 어떤 문서 등과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요. 오늘 만약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이 시험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상당히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거나 집중이 좀 잘 될 수 있어서 찍는 것이 잘 될 수 있는 운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네, 기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오늘 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죠. 생각했던 방향대로 결과물이 완성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초조하고 또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에 쫓기듯이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을 볼까요? 네, 경금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계신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이성과 함께 대화 중에 다툴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자신의 그 자아, 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날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들어요. 가급적이면 대화하실 때 양보해 주시고 그런 대리운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자신 좀 이렇게 삐끗삐끗 날이 서더라도 생각을 좀 양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분들 오늘 볼까요? 신금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실수를 저지른다거나 혹은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근처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령 뭘 못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분들이 수습을 해줍니다. 내 뒤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쪽이 훨씬 더 크게 운이 들어와서 오늘은 좀 든든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동이 막혔던 분들은 오늘 이동의 활로가 드디어 열리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꾸준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정체기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드디어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따라 굉장히 커져요. 외롭거든요. 오늘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대고 싶은 거죠. 이게 이성의 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운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좀 크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 직장 상사에게 기댄다거나 아주 일을 똘똘하게 잘하는 나의 부하 직원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하루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보다 한층 더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나를 트레이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계수를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발이 묶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발이 묶인다는 뜻은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방해가 오늘 큽니다. 특히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셨어요. 또는 티켓을 예매하셨습니다. 콘서트라든가 어떤 여행편을 예매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다 취소가 되고 환불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일방적인 취소와 환불. 그리고 지출권, 내가 돈을 썼잖아요. 이런 지출권들이 취소가 되고 본인 계좌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환불이죠. 그래서 뭔가 직진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회하는 일들. 개수분들은 오늘 좀 차분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천자를 품고 있는 일간인 만큼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케미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틀 정도면 오겠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